이처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남개발공사. 해당 직원들은 간부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모두 수임인 등록을 강제로 하거나 당사자 몰래 등록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서명부를 조작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벌금 또는 약식 기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법 서명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되면 선관위 산하 감시단이 꾸려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완성된 서명부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실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지. 뭐 제도만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어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좀 민주주의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중히.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